안녕하세요. 방구석 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구공을 솔리드웍스로 설계하는 과정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먼저 축구공의 규격을 살펴보면 공의 크기는 직경 22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규격을 적용해서 설계할까 합니다. 그리고 축구공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단계의 디자인 변화가 있었는데, 물론 최근에는 불규칙한 조각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축구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보편적인 디자인은 정다면 32면체라고 하는 구조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정다면 32면체 구조의 축구공을 설계할까 합니다. 정다면 32면체는 정오각형 12조각과 정육각형 20조각으로 구성된 32면체 구조의 디자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하는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미리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정오각형과 정육각형의 스페이스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각 스페이스를 결합하여 정오각형과 정육각형의 중심점을 찾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중심점을 이용해서 정오각뿔과 정육각뿔을 모델링할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뿔을 조립하여 정다면 32면체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정육각뿔의 표면을 축구공과 같이 구형화 할 거고, 마지막으로 정오각뿔의 표면도 구형화하는 걸로 모델링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오각형과 정육각형의 스페이스 만들기 작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하나 열어서 윗면에 오각형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은 수직으로 구속을 시켜주고, 치수는 49mm로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만들어주고, 빠져나와서 정면에 중심에서 수직으로 되는 선을 하나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이거는 파트 1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이번에는 다시 파트를 열어서 윗면에 육각형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은 수직으로 구속시키고, 치수는 아까와 같이 49mm. 스페이스 만들어주고, 정면에 중심에서 수직으로 되는 선을 하나 끊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라고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각 스페이스를 결합해서 구의 중심점을 찾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어셈블리를 하나 열어서 파트 1과 파트 2를 삽입을 하고, 파트 1을 하나 더 삽입하겠습니다. 너무 머니까 자, 가까이 이동하겠습니다. 육각형 이 점과 이 꼭지점과 오각형 이 꼭지점을 결합을 하고,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결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각형을 조금 밑으로 좀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각형의 꼭지점과 오각형의 이 꼭지점을 결합하고,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도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다면 32면체의 기초가 되는 세 조각이 이렇게 조립이 되었습니다. 각세 조각의 중심 축이 같이 만나는 하나의 점을 찾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셈블리 1이라고 파일명을 정하고, 오각형을 파트 편집을 조립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오각형의 중심 축의 끝점이 육각형의 선과 일치하게끔 조건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서 이번에는 육각형을 파트 편집을 해서 스케치 편집하겠습니다. 이 육각형 중심축 끝점이 오각형 중심축과 일치하게끔 조건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세 개의 다면체가 하나의 중심축에서 만나는 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정다면 32면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오각형을 파트를 열어서 정오각뿔과 정육각뿔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정면에 스케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점을 끝점에 하나 설정을 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피처에서 로프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스페이스 면과 끝점을 연결하는 오각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각뿔이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셈블리로 가서 이번에는 육각형을 다시 파트 열기를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정면에 점을 하나 생성시키겠습니다. 빠져나와서 로프트 기능으로 이 스페이스 면과 점을 연결하는 각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육각뿔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자, 다음 단계로 정다면 32면체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를 열어서 오각뿔과 육각뿔을 하나씩 끄집어내겠습니다. 육각뿔의 이 선과 오각뿔의 이 선을 일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오각뿔의 이 선과 육각뿔의 이 선도 일치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원형 패턴으로 이 육각뿔을 이 오각뿔의 중심축으로 5개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각뿔을 하나 더 끄집어내어서 오각뿔의 이 선과 이 선을 일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과 이 선도 일치시키겠습니다. 다시 원형 패턴으로 이 오각뿔의 중심축을 이용해서 5개를 배열하겠습니다. 다시 육각뿔을 하나 더 끄집어내어서 이 선과 이 선을 일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과 이 선도 일치시키겠습니다. 또다시 원형 패턴으로 이 부품을 이 축으로 축을 가지고 5개 복사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어셈블리 2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어셈블리를 하나 더 열겠습니다. 어셈블리 2를 하나 또 하나 더 그리고 두 번째 거를 회전을 시켜서 마주 보게끔 하겠습니다. 이 선과 이 선을 일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을 일치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정다면 32면체가 조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축구공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정육각뿔 표면과 정오각뿔 표면을 축구공과 같이 둥그렇게 구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각뿔을 파트를 열어서 정면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스케치는 끝점에서 이 점까지 이 원의 치수는 222.19입니다. 보조선으로 다 바꾸고 스페이스 면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육각뿔을 이 스페이스 면을 가지고 분리를 해서 위쪽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내기는 이 공면을 이용해서 이 바디를 절단을 하는데 이 면만 절단하겠습니다. 숨기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오각뿔을 열어서 정면에
패턴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지름이 222.19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절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으로 바꾸고 스페이스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품을 분리를 하는데 잘라내기 도구는 이 스페이스맨, 잘라낼 바디는 이 바디, 절단을 하고 위에 면만 절단하겠습니다. 숨기고 저장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축구공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축구공의 단면을 좀 보면 안에 그 축구공 안이 꽉 차 있는데 이 부분을 공기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좀 비워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트를 열어서 이 공면을 옵셋 공면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공면은 5mm로 반대 밑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면을 이용해서 다시 부품을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단을 하고 밑에 거를 날리고 자, 이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장을 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오각부를 다시 열어서 이 공면 옵셋을 반대 방향으로 5mm 하고 분할 작업을 이 면을 이용해서 이 바디를 절단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숨기기 저장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축들이 있는데 중심축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숨기고 저장 숨기고 저장 그러면은 단면을 보면 이렇게 압축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디테일을 위해서 육각불의 그 변의 라운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는 한 2mm 정도만 주겠습니다. 저장하고 오각불도 열어서 라운드를 2mm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자, 이러면 축구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축구공을 렌더링 도구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렌더링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저장을 바탕화면에 하나 하고 이미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공이 깔끔하게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축구공 모델링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